줄게서 지금 나오면은 안 죽인다. 아 진짜. 야 이건 아니지요. 이건 내가 애교 월드컵해서 그렇다고 쳐. 지각도 솔직히 많이 했어. 인정해. 왜 속아? 자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동영애가 만들어준 백의의 기녀 말의 영역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하. 자 일단 저 말에 관한 배우기로는 인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을 쓰는 거라고 했는데 제 말의 플러스 이름 써볼게요. 마 레 아필이네요. 메롱. 자,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저 말의 데뷔일로 오른 것은 저 말에는 미국 시간으로는 12일에 데뷔했지만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3일 오전 11시에 데뷔를 했었습니다. 답은 3번이죠. 이건 쉽네요. 말의 시청자를 부르는 표현으로 오른 것은 용용이 도박단 토토단 반짝이 용용단 2번이네. 토토단이네. 야 내가 지금도 여인들을 용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용용이 새끼들이 이거 답은 용용이죠. 용용이 다른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도박단 아니고 토토단 아닙니다. 자 말의 생일은 야 이건 너희들이 맞춰봐. 우리 용용이들 내 생일 언제? 언제더라? 다음. 자 정답은 6월 8일입니다. 6월 8일 제 생일은 매일이에요. 마르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이 생일 같거든요. 그거 모르니까 괜히 덮어 씌우기 하려고. 누구세요? 6월 8일입니다. 몰랐으면 이제부터 외우도록 하십시오. 저 말해가 인간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할까 아니면은 바다의 날을 그치? 생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저 말해는 해력이니까 바다의 날을 생일로 하게 됐어요.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저 말해가 처음으로 진행한 이상형 월드컵 이거 기억하고 있는 용역이들 있으려나. 이거 좀 어려워요. 4번이네. 1번. 자 정답은 유튜브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저 말에는 정답이 뭔지 아는데 그냥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. 자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. 말의 플러스 생방송 다시 보기로 들어가서 영상들 쭉 보시면 됩니다. 자 볼까요? 저 말에가 처음으로 했던 이상한 월드컵은 해산물 요리 월드컵입니다. 나 왜 몰랐지? 그때 뭘 알았잖니 와서 경악했다는 소문이. 흠흠 넘어갑시다. 엄마야 이게 뭐야? 누가 여기 살인 현장을 갖다 놨어? 너무 잔인하잖아. 연어야, 대방어야, 광어야. 친구들의 시체색을 너무 잘 아는 수상한 개묵치. 그래서 눈치 빠른 어린애들은 싫다니까. 아 너무 맛있고. 자 10번 첫 토토데이 때 플러스팀 승률로 오른 것은? 나도 모르는데? 아니 다시 보기에는 남아있습니다. 있어봐 내가 보고 올게. 참고로 오늘의 승률이 궁금한 용영이들은 대충 이렇습니다. 플러스팀 어떡해. 플러스팀 흑화해. 막판이 이기는 거야. 마사장 문 열어. 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르팀이 11승 플러스팀이 6승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 많이 다시 3번 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. 출제가 지금 나오면은 안 죽인다. 아 진짜. 야 이건 아니지요. 이건 내가 애교 월드컵해서 그렇다고 쳐. 지각도 솔직히 많이 했어. 인정해. 왜 속아? 그래 인정해. 이건 아니지. No. 이건 아니지 아니지. No. 저 마레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아닌가. No. 저 말에는 공포게임 스트리머로 전직하겠습니다. 이건 사실이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야. 자 다음 사진들을 보고 말해가 했던 말을 적으시오. 무려 14점짜리 서술형 문제네요. 자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일단 내가 생각하는 답은 싫어요 안 돼요?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.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. 대롱 박치기. 일단은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저 말에는 이 중에서 정답을 몇 개나 맞췄을 것인지. 자 제가 답안지를 따로 볼게요. 자 1번 답은 3번 맞고요. 2번은 1번, 3번에 2번, 6번에 1번까지 맞았고요. 저 10번 2번이 맞았습니다. 역시 집단지성의 힘. 자 13번은 5번밖에 없는데? 야! 이걸 두 번을 먹이네! 서술형에는 그냥 싫어요, 안 돼요, 하지 마세요만 있으면은 정답이 인정이라고 합니다. 정말 재밌게 잘 풀었습니다. 저 말에 대한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 너무 행복한 모의고사였어요, 진짜.